네, 스테레오 버블의 해선 안될 키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방송 참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모바일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어플 팟빵 통해서도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데요. 팟빵 어플 접속한 후에 홈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팟빵 라디오가 뜹니다. 거기서 찾아보시면 마포 FM 온에어가 뜹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FM 앱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마켓에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되며, 사과폰의 경우 마포 FM 홈페이지에 오셔서 CR을 다운받으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 FM 너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깨오톡 오픈 채팅방에 스틸 얼라이브 검색하시면 저희랑 실시간 채팅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두번 읽으시니까 두 번째 읽으시니까 네. 또 달라요, 또. 다르다, 다르다. 잘하신다, 네. 잘하신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코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심 가득 꽃보다 게스트 특집입니다. 네, 사심 가득 꽃보다 게스트 코너는요, 두 DJ가 사심을 뜩 담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담았습니다. 네, 오늘 두 번 담았죠? 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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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서 뮤지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바로 싱어송라이터 김뜻돌림입니다. 여기 왜 프롬이라고 돼 있어요? 지난주 코너. 어떡해. 자, 오늘 뜻돌림 나오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머리도 많이 길르셨네요. 네, 그쵸? 맞아요. 맞아, 맞아. 그때 좀 짧으셨고. 맞아, 맞아요. 예전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쵸.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예, 네, 네. 작년.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작년 아니, 재작년인 것 같은.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작년 초야, 작년 초.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 게 작년이니까. 작년 초였습니다. 네. 그때 봄이었는데 그때 네. 핑크핑크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반팔티 입고 맞아. 오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눈 있는 지금은 이제 눈 있는 거 추워서 네. 추워서 긴팔 입고 오셨네 네. 그렇죠 또 오늘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네. 큰 스튜디오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좋네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는 일단 전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또 영호님 그리고 같이 하시는 FM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 너무 좋았어요 되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지금 또 채팅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로. 지금 뭐 혼자 터졌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법소녀 노동조합님께서 이 방송은 새 소식 코너만 한 10분씩 되어서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뭐 하시나 궁금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뜻돌림이 이제 채팅장에서 많이 채팅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준민 소녀님께서 영호님을 훈련시킬 걸 아웃사이더 속사포 랩으로 빨리 읊어버리도록요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더 빨라지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빨라 엄청 빠르신데요? 열심히 했어요. 네. 랩 연습 하신다고 요즘 랩 연습을 하신다고. 제가요? 제가요? 그리고 또 채팅장에 또 많이 오셨어요. 막 와 분들 보다님께서 와 와라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말을 하고 계시고 이브랜드님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정착합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전에도 또 되게 많았었는데 뭐 신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요즘 신보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그렇죠, 게 그런 것도 있었고 마법사 노동조합님께서 좀 길게 써주셨는데 뜻돌림 꿈에서 걸려온 전화 공연으로 처음 봤을 때 생각나네요 초반에 우아우아우우 이거 뭐야 우우 이거 말씀하시는 아, 거죠 아, 네 제대로 새로운 노래인 줄 뭔가 했어 사실 그리고 그거 부르실 때 마이크 두 개 세워놓고 불러서 메아리처럼 퍼지면서 들렸는데 아. 엄청 신선하고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네. 또 인사해 주셨네요 네 천재 천재 이때 기억나시나요? 자칭 천재. 네, 기억납니다. 아련아련. 네. 지금 약간 아련아련 생각에 잠기신 듯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따가 또 제가 미리 받은 사연 같은 거, 질문 같은 네,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 좋아요. 가져보겠습니다. 뭐 주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왔어요. 아, 네. 주접 진짜 주접 킹. 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한 주접 뭐 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주접장. 네. 오늘 또 얘기를 길게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앨범 나오셨잖아요 정규 1집 아 네. 진짜로 오늘 첫 곡으로 이제 오프닝하고 같이 이제 꿈에 걸려온 전화 네. 이제 앨범 제목과 같은 곡을 이제 틀어드렸는데 네. 어떻게 오프닝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너무 만족했습니다 아, 정말 딱 타이틀곡 이렇게 뿌듯 뿌듯 좀 훌륭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돌아가시 안 됩니다. 네. 오늘 집에 갈 때 앰뷸런스 타고 가겠다. 삐뽀 삐뽀. 네, 삐뽀 삐뽀. 네. 그게 또 삐뽀 삐뽀 울리면서 가는 거죠. 아, 아 진짜 오늘이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오늘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생일이니까. 부활했다. 아... 아, 그러니까 어, 죽어도 아, 심장 먹고 심장 멎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네. 또 뜻돌린 노래 들으면 다시 태어난다니까. 아, 아 그러니까 오늘 죽었다 생일... 다시 부활하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어, 이 브랜드님께서 좋은 인디뮤지션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우종님께서는 파란만장 공원에서 처음 뵀었는데 너무 잘하셔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전이었죠. 네. 주말이었죠. 네. 그 얘기도 이따가 또 많이 해볼게요. 요즘 공연도 이제 별 많이 없는 시점에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금사라기 같은 공연이었는데 아, 진짜 네. 최고의 공연이었죠. 저도 공연 보러 갔어요. 하면서 또 보러 저는 가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날 아침 언... 11시에 갔거든요. 저는. 아침요? 네. 뭐 하다가 그러셨어요? 그게 12시에 오픈이에요. 응. 아침 11시 나부터. 반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침 11시에 가서 네. 이제 뜻돌린 공연을 일찍부터 봐야 되기도 하고 네. 앞에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찍 갔죠. 네. 아침 11시에. 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출근할 때 가서 대기 타고 있다가 아. 오픈과 동시에 들어가서 공연을 싹 다 보고 저도 네. 이제 끝까지 다 보고 갔죠. 아, 그 JB도 보고 가셨는데. 아, 그럼요. 저는 근데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지쳤어. 어, 저는 진짜 막 뭐 진짜 리얼했다, 리얼했다.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했지만 중간에 갔다는 거. 마지막 공연에. 그래도 공연도 하셨으니까. 네. 요일바 선생님도 진짜 열심히 달리시더라고. 네, 어, 그 되게 그 오랜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너무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거리두기 하시면서 안에서 노시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되게 아, 이 코로나 시대 진기한 장면이다. 이러면서 좀 감상을 했어요. 뭔가 네. 놀고 싶었는데 마음만은 이런 광경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많이 노신 것 같은데 나 많이 놀다가 지쳐가지고 막판에는 네 어, 그러니까 그랬죠. 이따가 파란만장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음반이 나왔기 때문에 노래들을 좀 많이 들어볼 텐데요. 어, 아까 들려드렸던 앨범 제목과는 제목 말고 또 다른 노래를 한 곡 틀고 나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김뜻돌의 말뚝박기 아니고 보물찾기 들어왔습니다. 네, 보물찾기. 네, 어, 채팅창에 말뚝박기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물찾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정겹다. 정겹다 진짜. 아,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네 글자라는 거. 네. 아, 보물찾기 듣고 왔는데 앞에 이제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오프닝을 들려드렸던 노래하고 이 보물찾기 둘 다 이제 한번 곡 설명 한번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요. 네, 두 곡 다. 네. 아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노래 꿈에서 걸려온 전화는 줄여서 꿈 전화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아, 꿈 전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곡인 이유가 이 앨범에서 이제 전화를 거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영호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뭔가 제가 항상 현실에서 힘들다가 잘 때 뭔가 진짜 전화를 하거든요. 저는 전화를 해서 저를 굉장히 막 되게 위로해주거나. 계속 뭔가 어떤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아 뭔가 내가 현실에선 잊고 있던 나 자신이 꿈에서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뭔가 저만 나누기보다는 좀 사람들한테도 저에게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꿈에서는 누군가 계속 전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하, 너무 명곡이야. 얼마 오늘 또 음악 웹진 Y여서 네네. 벌써 또 이제 채택을 해주셨잖아요. 네. 좋은 평을 또 남겨주셨던데. 다 명곡은 네. 또 알아보시나 봐. 아, 그러니까 관계자들 음악 관계자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네. 예의주시한 음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물찾기. 네. 이거 어떤, 어떤 곡이죠? 보물찾기는 그 제가 어린 시절에 뭔가 어린 저의 입장으로 곡을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막 학원 학원을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뭔가 그때 저에게는 뭔가 학원을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고 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우리한테 일이었어 그게. 어, 일이었어요. 꼭 어. 중요한 일. 그리고 거기서 몇 점 받아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날 이제 엄마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 그런 어린 시절의 제가 되어서 뭔가 노래를 좀 순수하게 써보고 싶었어서 보물찾기. 근데 약간 그 어린 시절에 뭔가 다들 아픈 기억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진짜 순수한 제 마음에서 뭔가 풀어보고 싶어서 좀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네. 이 노래가 진짜 명곡이면서 또 떼창 포인트가 가득 담긴 아,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떼창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까 전에 노래 나갈 때 네. 대박 죽어 이거 딱 해주셨어요. 죽어, 네. 네. 아 진짜 떼창 포인트가 많은 곡이라서 라이브로 네. 들었을 때가 정말 좋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공연 보러 갈게요. 네 소영님. 괜찮습니다. 네. 공연장을 많이 가시는데 뜻돌리고 별로 안 갔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걸로. 네, 그러지 마세요. 저 멘붕 오니까. 아니, 아까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조금 점수 드릴게요. 점수 더 받아야겠다. 채팅창에서 아까 원키 김님께서 우유빛과 김태 떠르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다양한 분들이 또 지금 뜻돌림한테 찬양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네. 옆땅님께서 천재는 다르다. 꿈 하나도 놓치지 않아. 순수 그 자체라고 하면서 또 칭찬도 해주셨고요. 순순요. 네. 오늘 채팅창도 계속 불나고 있습니다. 네. 아 보물찾기 저는 진짜 좋아요. 약간 락킹한 사운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밴드 셋으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봤던 어쿠스틱 셋도 너무 좋았고요. 네. 같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뭔가 그 삐뽀삐뽀는 어두우면서 떼창 포인트가 있는 노래인데 그렇죠. 네. 이 노래는 조금 뭔가 죽어라고 뭔가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죽여버릴 거야 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이 뭔가 허락된 장소에서 죽어 같이 하는 게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떼창으로 네. 죽어 아,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저도 하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맹세 아, 스트레스 네. 풀릴 것 같아요. 죽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아까 밴드 얘기했는데 또 채팅창에서 밴드 얘기 좀 너무 하고 있고 아까 들어왔던 질문 중에 제가 네. 미리 받은 질문 중에 네. 이겨주시죠. 네,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뜻돌림이 생각하시기에 네. 혼자 하는 공연과 세션분들과 하는 공연의 차이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라고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느낌이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약간 밴드로 하는 공연은 뭐랄까요 아무래도 좀 발을 많이 맞추고 합주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원곡 자의 느낌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뭔가 느낌이 가미된 뭔가 김뜨도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자 하는 김뜨도는 정말 그냥 김뜨도 그 자체를 보실 수 있는 뭔가 조금 뭔가 미연이 많이 덜어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저도 네. 되게 좋아해요. 둘 다 좋아요. 네. 일단 뜻돌림 자체가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적 그 강점 같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풀밴드에서 나오는 매력이 따로 있고 그렇죠. 솔로로 하실 때 매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는 다 봤지롱.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더 많이 봐서 네. 말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뜻돌림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아까 네. 그 마법소년 노동조합님께서 이제 미리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규 1집 앨범 발매 축하합니다. 한 곡 한 곡 라이브 영상들이랑 번갈아서 듣고 있는데 각각 다른 맛이라 좋네요. 네. 뜻돌림은 데뷔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공연했을 때? 첫 싱글 발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되게 그 데뷔작이 사실 꿈 뭐더라? 꿈속의 카메라. 꿈속의 카메라 맞아요. 네. 아 저도 헷갈려요. 그 꿈속의 카메라인데 그게 뭔가 데뷔 날짜로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게 살짝 억울하더라고요. 원래 앨범을 내면 가수는 데뷔를 하는 거구나. 근데 저는 항상 지금이 데뷔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발매일을 데뷔날로 할게요. 네. 세상에 저를 딱 내보인 그 날이 정식적이지 그 않을까. 아. 네. 원래는 지금이라고 하고 싶다. 전 항상 지금이라고 싶어요. 갓 데뷔했다 이렇게. 아. 김뜻돌은 가만히 있지 않기. 네. 늘 성장하기. 아. 네. 저. 뜻돌림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방송에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네. 그때는 이제 음원이 몇 곡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주로 저희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들었죠. 네? 그때 음원으로는 많이 안 틀었던 것 같아요. 네, 음원은 거의 안 틀고요. 그때 이제 라이브 유튜브 이제 뜻돌림이 작업하신 영상들을 좀 틀었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뜻돌림이 선곡하신 노래들을 많이 틀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 음원이 있습니다. 네. 앨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이 들어보는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원기님께서 그럼 뜻돌림은 매년 헬로루키냐 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초심인 뮤지션. 네, 항상 초심입니다. 항상 매년 하고 싶은 장르가 또 바뀌고 매년 신인상. 네, 저는 매년 이제 신인 같은 느낌으로. 아, 네. 또 매년 신인상. 네.
네네. 아 근데 진짜 좋은 음반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뜨돌림 앨범 자체에는 장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또 뜨돌림이 장르가 뭐냐 물어보면 아 김뜨돌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반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원래 그 정규 앨범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하고 싶은 장르가 막 뚜렷하지 않았어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아, 다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오히려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집은 내가 했던 거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장르는 다른 장르 뭔가 조금 더 록적인 장르를 하고 싶어서 어허. 네 앞으로 조금 다른 곡들이 그래도 뭐 김치들스럽겠지만 네 그런 곡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포크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네. 아우 너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네.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성큼성큼 성큼.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큼성. 네, 김뜻돌님의 성큼성큼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에도 막 채팅창이 엄청 활발해졌어요. 네. 소렌토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김뜻돌이라는 악기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느낌이라고 하시고요. 자신만의 감성을 대중에게 솔직하게 전달해서 더 잘 전달되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되게 좋은 표현해 주셨네요. 김두돌이 악기다. 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거죠. 장르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락 사운드가 너무 좋아. 저도요. 아, 귀여웠어. 심쿵. 아.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집에다가 심 제동기를 사놓으려고 계속 심어 탈 것 같아. 두돌린 노래들. 아유, 왜 그러십니까? 쑥스럽게. 제가 바느질이 늘어요. 집에 재봉틀을 사놔가지고 네. 심장이 터질 때마다 꼬매느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설치를 조금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런 거를 다 제 화식으로 바꿔놓죠. 아. 다 설치를 해서 제 마인드로 바꿔가지고. 천 개 있나요? 한 좀 많으시던데. 많긴 많죠. 네, 아 진짜 항상 매번 새로워서 깜짝깜짝 놀랜다. 그럼요, 김두돌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저도 항상 새롭게 진화를 합니다. 맞아요, 준비된 다 좋습니다. 바로 쑥스퍼로 나오네요. 네. 아, 또 마법소녀 노동자님께서 헐 머뭇 뜻돌리 너무 귀엽. 지금 또 머리 묶으셔가지고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더워가지고 칭찬받으니까. 또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카메라가 나갈 있잖아요. 때 여기. 이게 마이크에 얼굴이 다 가리셔가지고 네.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뜻돌림이 얼굴이 안 보였어요. 네. 저희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가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작으면 마이크에 가려질까요? 네. 너무 좋아요. 어쨌든 너무 네. 계속 좋다님밖에 안 하는 건데 네. 아, 덥네요. 표현을 못하겠어. 아 여기 여름이다. 아, 가을인 줄 알았는데 여름이 왔다. 자 얘기 계속해 볼 텐데 이번 앨범은 텀블벅으로 또 완성됐잖아요. 네. 아 200% 달성. 네. 무려 600여 명이 지금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 되게 안 믿겼어요. 뭔가 어떻게 200%지? 이렇게 되게 뭔가 벙쪘어요. 뭔가 100%도 이틀 만에 넘었을 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막 제작도 하고 텀블벅도 만들고 막 뮤직비디오 기획하고 막 이러저러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던 찰나라 그 막상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걸 내놨을 때 너무 이게 벙찐 느낌이 많아서 안 믿겼다고 하는 게 가장 맞는 소감일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막 이런 느낌. 첫 텀블벅 아닐까요? 지금까지 처음 네, 첫 텀블벅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성공님. 그 진짜 텀블벅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해서 네. 이틀 만에 바로 딱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너무 멋있잖아요. 기획 같은 것도 혼자 하시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사실 텀블벅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만드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때 이제 텀블벅이 가장 고문이거든요. 사실 퍼센트가 안 차오르면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안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쪼이는 건데 이틀 만에 딱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목표 금액을 1,000만 원보다 좀 적게 잡으려고 했어요. 혹시나 달성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고민이 진짜 뭐랄까 가치도 없이 너무 빠르게 성공을 하고 나서 뭐 제 인기를 실감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좋았다. 제 팬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 저를 좀 되게 네,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네. 또 김뜻돌과 돌멩이들이라고 팬톡방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 너무 뿌듯했어요. 그거 생기고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들 전국에 있는 돌멩이들 다 월드 돌멩이들 우리 잘 굴러갑시다.
네, 좋아요. 또 아까 채팅방에 나왔던 게 또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사연 받았던 거. 네네. 이걸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BBDDR님께서 공연 기획을 꿈꾸는 20대인데 제가 제작할 공연에 뚜돌님 꼭 섭외할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또 푸드 애플님께서 이번 파라만장 공연 때 떼창 소감. 사실 뚜돌님 즐거워한다는 거 다 알아요. 떼골 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귀여워. 떼골. 떼골. 아 다람쥐 같네요. 네. 네. 그 떼창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 제가 막 라이브에서도 여러분 인별 라이브에서도 여러분 네. 이렇게 떼창 해주세요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때 약간 되게 제가 큰 페스티벌에 온 것 같은 느낌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유, 사장님, 내 납치를 오세요. 네, 내 납치를. 제가 플래카드 들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민정규님께서 좀 길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뜻돌님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좋은 노래 없나 하고 온스테이지 영상이나 찾아보던 어느 날 그만 뜻돌님께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마음을 간지리는 기타 소리 주옥 같은 가사 세 박자가 딱딱 떨어지는 완벽한 곡들을 듣다 보니 아 나는 뜻돌님께 인생 베팅해야겠구나 싶은 거 있죠. 고입과 학교 내신에 시달리다가도 뜻돌님 노래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좋은 음악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우, 금메달이네요. 네. 김정윤님께서 네. 아 진짜 요즘 진짜 인기는 실감하시죠? 네 요즘 진짜 텀블벅 열고 나서 실감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뿌듯함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멋진 인기녀를 여기에 모시게 되다니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 벌써 시간이 50분을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갔어요. 네. 진짜로 앨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텀블벅 만드신 다음에 내용이 또 알찼잖아요. 네. 여러 가지 리허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번에 그 가장 셌던 게 1대1 콘서트. 네. 예, 그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대1 콘서트 제가 그 5분 한정으로 풀어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밑줄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라고 써서 사실 그걸 올려놓고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너 제주도면 어떡할 거냐? 진짜 산골짜기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설마 그러겠어? 라는 심정으로 그냥 막 질러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다행히도 세 분이 다 저희 동네였고 오 진짜? 네. 세 분은? 응, 세 분 동네였고 한 분은 그래도 자가로 뭐 20분 정도 가까운 거리였고 근데 마지막 한 분이 거제도 오셔서 그걸 보고 네이버 지도로 딱 뜨는 순간 7시간이 뜬 거. 어머나 어머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 나 갈 수 있을까? 라고부터 생각해서 굉장히 그 주변 친구들이 해줬던 말들이 갑자기 쏙쏙 지나가면서 그랬었죠. 그래도 덕분에 저희 돌멩이들은 좋았던 게 너튜브를 올리셨다. 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올리셔가지고 아, 네. 그만큼 동기부여가 된 여행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너튜브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어, 구독자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래서 요즘에 잘 안 올리셨다가 이번에 올리셔서 찔려 찔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찔리네요. 자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유튜브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 들었고 네. 공연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실 때 네. 되게 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뭔가 여행 간 기분이겠다. 네. 그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여행 가자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도 진짜 오랜만에 타고 했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그게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다 이제 22살, 23살의 되게 젊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 되시는 남자분 세 분이셨는데 뭔가 거실에 이렇게 의자를 깔아놓고 있는 게 뭔가 가족회의 하는 그런 느낌이 어, 나 여기서 공연해도 되나? 이런 느낌에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멘트도 많이 하고 회도 아, 선물 진짜 받고 행복했겠다 네. 진짜로 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또, 너무 행복했겠다 네. 진짜로 뜻돌림 만나 근데 또 그 뜻돌림 볼로 모신 분들도 친구분들도 다른 지방에서 오셨다고 네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서 제가 막 생색을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을 근데 그분들이 딱 2시간 반 3시간 걸렸다 이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랬었죠 아 진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전국 투어 하셔야겠어요 아 진짜로 아, 전국 투어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1대1 공연하고 전국 투어 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공연 되게 많이 했는데 또. 그리고 이게 뭔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하는 거랑 에너지가 똑같이 드는 거더라고요 또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국 투어 한 기분이었다 나중에는 또 제대로 하게 되면 더 많은 팬들이 모실 수 있으니까 진짜로. 그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1부, 2부 마칠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광고 듣고 와서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기다려주시면 또 계속 얘기 나눌 게 많으니까요. 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3부에서 만날 거니까. 네, 2부 꾹꾹으로 김두돌님의 작은 종말 피처링의 정우님이 함께 하신 노래 들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피포 듣고 왔습니다. 타이틀 네, 버전 3부 시작합니다. 3부에도 뚜뚤님과 함께 자 노래 듣고 왔는데 지금 뭐 채팅창도 계속 노래 나오면서도 너무 좋다고 저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마법소녀 노동조합님께서 아까 작은 종말 나올 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겨울 지나간 황량한 포도밭 같은 이미지 생각나요. 그거 따다가 아이스 와인 만들어야 됨. 오, 재밌는 표현인데. 아이스 와인. 그리고 아이윤님께서 뜻돌이의 숱한 고민들이 보이는 곡이에요. 상처와 분노,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작은 종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끝곡으로 들었던 곡. 네. 어떤 곡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작은 종말은 해랑 달이 나오잖아요. 저랑 정우님이 나오는 노래인데.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절교라는 거를 살면서 한 번씩 해보게 되는데 절연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해랑 달이랑 그냥 동화처럼 풀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적당히 친하고 연락 안 하는 친구들보다도 확 사회를 끊었을 때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친하면은 뭐 어떻게 지내던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오히려 확 끊어내면 이 사람이 너무 밉다가도 또 사랑받고 싶고 또 용서받고 싶어하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을 조금 쉽게 표현하고 싶었어서 해랑 달님의 이야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뜻돌님의 작은 종말 같은 얘기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네. 진짜 뜻돌님에 대한 노래 장르 같은 게 약간 저한테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동화 같은데 네. 마냥 동화 같진 않은 그런 노래인 거죠. 뜻돌님의 가사나 이런 것들도 뭐 되게 순수한 가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게 또 순수하지만 하는 거지. 정확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했어요. 마음이 전달됐네요. 아주. 뿌듯하다. 또 아까 찰떡이라고 또 누가 또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노래 삐뽀 삐뽀. 요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도 한번 틀었어요. 그죠. 그땐 데모 버전을 틀었거든. 너튜브에 있는 거. 네. 그거 이제 뮤직비디오로 틀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마법소녀 노동조합님께서 아까 채팅창에도 살짝 해주셨는데 너튜브에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데모 같은 음반들이 작업물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중 하나였단 말이죠. 네. 그게 이번 노래의 타이틀곡이면서 타이틀곡이 아닌 노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영호님이랑 그때 작년에 비보비보 데모를 틀었을 때 제가 되게 쪽팔려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너무 데모라서 싫어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데모를 끼워 넣은 게 그때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데모의 느낌을 어떻게도 살릴 수가 없고 사실은 삐뽀삐뽀 이 타이틀 곡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이 새로운 버전을. 네, 근데 두 곡 다 넣었어요. 네, 워낙 요청도 많았고 아 그래 그럼 해보지 뭐 막 이런 가벼운 마인드로 그래서 두 곡을 네 야심차게 원래 열 곡만 하려고 그랬지만 열한 곡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원으로 네. 하나 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온스테이지 내 땡땡 온스테이지에서 네. 그때 거기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셨는데 네. 그게 되게 힙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상이. 네. 거기서 이거 음원 언제 나오냐 그런 요청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버전으로 거의 네. 비슷하게 편곡을 가서 타이틀로 나온. 네. 여기 보면은 뜻돌림 음반에 되게 음악 친구들이 많이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거 자랑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누가 나왔었다 막 이러면서. 음악직 어디요? 그러니까 음반 작업에 이제 놀이도감이라든지 뭐. 네, 되게 그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타이틀곡 편곡의 놀이도감 또 실리카게 오늘 공연하고 계신 네, 김진수님, 김민수님이 또 공동 프로듀서도 맡아주시고. 타이틀곡도 이렇게 편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음악에 대한 모든 고민을 같이 이제 털어놓고 하면서 네 정을 많이 쌓았던 김민선님도 참여해주셨고 또 보물찾기 박문치님 문치가 또 이 곡을 네 밴드로 했을 때 너무 문치랑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그러니까요.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치도 편곡을 해주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넘넘의
두 멤버 허키님과 이재님 무지개 팀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분들도 편곡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굉장히 능력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앨범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들려드렸던 저, 작은 종말에는 이제 정훈님과 함께 하죠.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 두 분이 함께 하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 그때 재작년에 제가 정훈이 공연을 같이 했는데 정훈님이랑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저 사람 목소리는 내가 꼭 뭔가 갖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나가는 말로 진짜 피처링을 너무 부탁드리고 싶다. 내가 곡은 없는데 언젠가 부탁드리면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연락을 드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쾌히 예스라고 하셔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녹음한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와, 너무 두 분이 목소리도 음색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다른 느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믹싱을 해서 그런지 되게 비슷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너 아니냐 이러서 진짜 나랑 비슷한가? 세 사람 다르게 느꼈답니다. 근데 또 너무 둘 다 귀여워가지고. 근데 음색도 그렇고 곡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말 아무래도 정훈님 데모곡 중에 그 아직 나오지 않은 곡 중에 종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정구가 이제 그건 큰 종말, 제 건 작은 종말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스티벌에서 파란만장 페스티벌 을 하셨는데 네, 거기 이제 정우님도 나오시고 떠돌림도 네,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정우님이 앞전에 이제 공연을 먼저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종말을 부르시면서 제가 지금 큰 종말을 불렀고요. 이따가 작은 종말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러셨거든요. 같이 하셨구나. 네, 맞아요. 저 인별 그램에 네네. 올릴라 그랬어요. 그 영상을. 근데 되게 시기를 놓쳐서 오늘 저녁에 한번 맛보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 꼭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도 이제 다 찍어놨기 때문에 다 올려볼게요. 천천히. 네, 네 좋아요. 진짜 파란만장 페스티벌 얘기 그럼 살짝 해볼까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더 좋았잖아요. 그죠? 날씨 끝내줬어요. 되게 그 해와 마로니의 공원에 뭔가 가을이 찾아왔을 때 되게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뭐랄까요 역사가 깊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로니의 공원에 펜스를 쳐놨지만 그 뒤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열린 느낌이어서 공연장 자체도 너무 좋았고 라인업이 좋아서 저는 공연 보러 갔어요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라인업이 가장 좋았나요? 봤던 팀 중에서 저는 일단 임금비님이 너무 새로웠어요. 그분이 나오신다는 소식이 너무 깜짝 놀랐고 몇 년 동안 그분 인별그램의 영상들과 노래들을 쫙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신선했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임금비님 처음 봤어요. 그날 라인업에서 거의 모르는 팀이 없었는데 임금비님은 제가 잘 모르는 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연도 처음 하셨다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좋았고 향리님 무대에서 뛰어도 무서운 기억합니다. 나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향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향리님도 여기 저희 라디오 나왔었거든요. 두 분 나오셨나요? 네네 한 분 두 분이 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요 사실. 저도 그 갑자기 생각했는데 에이퍼드 팀도 아주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보컬이 없는데도 너무 연주만으로도 기동차게 진짜 와 정말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무였어요. 그러셨구나. 네. 영호님 혼자만 보내셨어요? 네. 그럼요. 저 혼자 가서 다 노니까요. 아 재밌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토요일도 근무여가지고 슬프네요. 못 보신 분들은 제 너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호의 인디가요에서 봅시다. 네, 제가 또 인터뷰도 좀 몇 번 땄어요. 그 뭐 공연 끝나고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뜻돌림한테도 한번 받았고 정원님한테도 한번 받았고 뭐 거기 기획자분하고도 인터뷰 살짝 한번 했었거든요.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조만간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빨리 뜻돌림이 올리세요. 또 이번에 공연이 되게 오랜만 아닌가요? 1대1 공연 말고는? 그렇죠. 엄청 오랜만이었죠. 자, 온라인 공연은 몇 번 하셨지만 오프라인은 처음이 거의 올해 거의 없었죠. 그랬던 거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 기억에는 그거 예전에 격조콘 한 번. 격조콘이 그래도 가장 최근이네요. 그렇죠. 네. 고르고서 나서 이때 하신 거였는데. 진짜 단독 공연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꼭 할 수 있기를. 네, 올해 아주 비밀리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비밀. 들었죠? 날짜 정해지면 저한테 비밀. 연락 주세요. 우리끼리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 비밀 비밀. 마법소는 노동점님께서도 저는 그날 친구 결혼식이 대전에 있어서 못 가지네요. 아쉽다고 하셨고요. 아까 소렌토님께서 또 떨린 붉은 머리와 가을 햇살이 비춰져서 너무 아름다웠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또 2층 공연장이었잖아요. 네. 실내 공연장이었는데 그 약간 2층이란다. 5층 테라스. 거기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했던 공연이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뭔가 그 실내도 좋았지만 실내는 이렇게 떼창이 너무 잘 들리니까 가깝잖아요.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그러니까. 또 뚫린 공연 갔던 것 중에 떼창이 제일 많이 들렸던 거.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완전 뿌듯. 네. 인기 가수. 일단 인기 가수 딱. 아, 인기 가수 된 느낌. 영상이 잘 담으셨죠? 그럼요. 네. 지금 너튜브나 사람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면은 떼창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좋아요. 또 이제 뮤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뮤비가 지금 앨범 커버랑 컬버의 한 장면이죠. 제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커버. 요 커버. 거. 네. 진짜 뮤비가 기깔나잖아요. 어떻게 찍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뮤비는 어떻게 물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물을 생각하게 된 게 아무래도 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물인 것 같았어요. 뭔가 그 꿈에서 달리기 해보셨어요? 잘 안 달리질 때 이렇게 달려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물 안에서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꿈이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은 뭔가 수면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물에서 찍고 싶다. 실험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잘하신 근데 구현을 너무 잘하셨어. 멋져요 진짜.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막 그런 아트 이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전화기에서 이제 물 대신에 뭐 차락처럼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 그런 것도 멋있었고 진짜 너무 예뻤어요. 표현 방식이 되게 다양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뚜돌님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서 뮤비 작업 같은 거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대형으로 좀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좀 기존과는 좀 다른 작업 방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대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서는 뭔가 가장 뭔가 치밀하고 더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트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싶어서 그런 아트 디렉터라고 하나요? 그런 분도 그렇죠, 제가 네. 같이 작업을 하고 되게 이번에 감독이 외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영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막 말이 안 나올 게 막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막 이거다 이러니까 뭔가 영어도 뭔가 트이고 되게 뭔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되게 뭔가 새롭고 재밌었어요. 그 토끼 분이 너무 궁금해요. 아, 토끼 분이요? 그 사실 진짜 미도리를 넣으려고 했어요. 아, 원래는 미도리를 출연시키려고 했구나.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같이 살고 계시는 미도리라는 토끼 분이 계십니다. 네, 진짜 토끼고 저희 이모부 사무실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토끼를 제가 혹시 진짜 데려가도 되냐 이랬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며칠 전부터 엄청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럼 토끼 탈로 만족하자 이랬는데 제가 토끼 탈을 구한 곳이 약간 할로윈 용품 토끼여서 약간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공포 영화 아니냐 너무 무섭다 이런 게 있었는데 미도리 대신 그래도 뭔가 전 좋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소름 끼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오히려 좋으셨군요. 오히려 저는 공포 영화 같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도 깔려줘야 너무 귀엽게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긴장감 있게. 그것도 좀 무섭네라고 지금 채팅창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아무리 그래도 슈퍼에서 고릴라 탈 쓴 분이랑 찍었을 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또 그렇죠. 고릴라랑 엄청 다르죠. 토끼랑 고릴라는 완전 다릅니다. 네. 아, 진짜 뮤비도 너무 재밌었고 이 진짜 앨범 아트가 너무 예뻐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 정말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물에서 찍을 때 좀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나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다고. 엄청 숨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제가 물에서 눈을 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저도요. 근데 물안경 꼭 쓰고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렌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시간을 대여해서 정말 짧게 빠르게 찍었는데 3시간 만에 눈을 뜨셨나요 이때? 네 이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눈을 떴죠? 그냥 무작정 떴어요. 그냥 뜨라 그래요. 그냥 이게 돈의 맛이야. 아니 그런 경우 없이 정말 못 뜨겠더라고요. 저도요. 할 수 있을까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막 3시 따에 물 받아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했는데 못 뜰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따갑고 이랬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오 뭐야 할 만한데. 근데 막상 하면은 무서워서 그렇지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잠수하고 막 이러는 게 2시간 내내 안 되다가 마지막 막판에 진짜 1시간 남았다 막 이러면서 몸이 뿔진 않으셨는지 막 손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첫 장면에 막 손 쭈글쭈글한 거 나오고 막 그랬어요. 뿔어가지고 몸이 아니 그래서 그런가? 되게 뽀샤시하면서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빨입니다. 카메라빨입니다. 영상효과 역시 카메라가 좋아야 한다. 네. 이 타이밍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름이 없는 사람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뜻돌의 이름이 없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휘슬?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 오카리나. 저희 집에 제가 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막 불었어요. 아, 막 불었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 완전... 아, 막 부른 느낌이 들려요. 듣는 사람 모른다는 거. 아, 근데 그 맛이 좋은 것 같아. 아... 편하게 자유롭게 부는 게 좋죠. 잉혁킴님이 진짜 노래가 가진 공간이 정말 광대해요. 스케일 진짜 너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게 공간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들리는 음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그 두 번째 곡인데 꿈에서 걸려온 전화에서 이제 전화를 못 받고 뚜뚜뚜뚜 끊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를 건 그 사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근데 걔가 저이면서 제가 아니라서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제 그 사람 찾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아를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나한테 이제 전화를 건 사람이 나라면 네. 그 나는 꿈속에서 나한테 전화 걸었는데 왜 전화를 걸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군가? 난 누구? 너 여기 어딘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걸로. 굉장히 깜찍하게 표현이 되는데 네. 좋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뜻돌님 너무 따뜻하고 안아주는 목소리예요 라고 또 김잘두님께서 또 말씀 해주셨고요. 진짜 공감합니다. 마법소녀 노종조합님께서 진짜 뜻돌린 노래 들으면 혼자서 배경 상상되고 난리나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들을수록 가본 적도 없는 아이슬란드 날고 있음. 아이슬란드 좋아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가고 싶습니다. 추울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추운데하고 따뜻한데 중에 고르면? 따뜻한데. 더운데. 더운데. 하와이파시구나. 네. 전 좀 이제 비키니 입고 이제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고 싶어요. 칵테일 마시고 그러고 싶어요. 자, 또 질문을 몇 개 좀 받은 게 또 네, 마지막에 남아 있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좀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 지금 순서로 좀 갖고 와봤어요. 네. 팍77님께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고 참 S2님께서 하트죠 이게 참님 네. 뜻돌림 변하지 않는 최애 뮤지션이 누구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잠깐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제가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난감해요. 왜냐면은 저에게 원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비옥인데 비옥. 비옥 노래 그러니까 비옥을 좋아하지만 비옥을 자주 듣진 않아요. 그냥 제 마음속에 왜 원탑 고정 롤모델처럼 원픽인 거죠. 왜냐면 그녀의 캐릭터 뭐 그 사람의 가진 가치관 이런 것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비옥이지만 내가 많이 듣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고 저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 비옥 노래 듣죠. 비옥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옥이 항상 원탑이고 요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 스네일 메일이라는 여자가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스네일 메일이 아마 미국 출신인 것 같은데 스네일 메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뜻돌림 뭐 사람 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만 알고 아니 저만 알고 싶은 가수.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따라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다 공개해버리면은 아, 안 되겠네. 뭔지 아시죠? 간지가 좀 덜 나는 거. 네. 나만 알아야 되네.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네. 저희가 뭐 써주진 않을 테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다 하고 대충,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방송에서만 듣는 걸로. 아, 네, 여기서만 듣는 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질문은 다 받았고요. 이제 네.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굿즈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 사실 이번에 텀블벅에서 굿즈가 몇 개 있었죠. 어떤 네. 것들이 있었죠?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아, 맞아요. 티. 이게 또 주황 티하고 검정 티가 있는데 네, 네, 네. 좀 주황이 좀 간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주황이 확 티죠. 네, 확 티니까 네. 네. 또 이런 것도 한번 입어봤죠. 네, 이게 좋아요. 멋이니까. 좋아요. 또 언제부터 입었고. 이거 입겠다면서 저한테 아. 어찌나 얘기를 많이 하던지. 아. 다 빨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냐 그 뭐냐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그립톡, 그립톡. 아니, 스마트톡. 아, 스마트톡. 예, 거기에 또 뜻돌림의 이제 미도리 네, 캐릭터로 미도리. 만든 게 또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헤드셋 끼고 있는 건가요? 네, 스티커까지 다 주셨습니다. 스티커도 이제 핸드폰에 네. 붙어 있는데 네. 되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 아, 이거 누가 그린 거죠?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 아, 제가 그렸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그렇지. 자기 얼굴 그린 것 같네. 너무 귀여워. 아, 그림도 너무 깜짝깜짝 깜찍깜찍 너무 귀여워요. 네. 또 이제 히든이 또 있었잖아요. 히든 굿즈가 어떤 게 또 있죠? 네. 또 돌목걸이. 돌목걸이라고 제가 이제 그것도 한정판으로 걸어놔서 후원자분의 이제 얼굴 사진을 받아서 어울리는 돌 목걸이를 골라서 드리는 걸 했었어요.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뜻돌이니까 그런 걸 했었죠. 와, 진짜 의미 있는 굿즈네. 사실 돌 목걸이라는 게 그냥 막 들었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목걸이로 만든 거? 이런 느낌인데 돌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 제가 금전적인 그런 게 없어서 가지고 못 샀긴 했지만 네. 가진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그 굿즈도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굿즈에 대한 반응. 네네, 반응이 네. 그러니까 굿즈를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레퍼런스 참고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굿즈를 원하나. 처음에는 막 마스크를 만들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은 저 뭐지? 다회용 빨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그냥 뭔가 귀여운 게 짱이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역시 귀여운 게 짱이야. 야, 귀여운 진짜, 게 짱이에요. 네. 귀여운 거다. 굿즈를 또 귀여운 직접 거. 다 만드시고 대단하시다. 근데 저건 진짜 탐나네. 그립토 네. 아, 판매 중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뚜뚜님 SNS 참고하시면 구입할 수 있다. 팔색조 김뚜뚜님이요. 김나연님이 또 말씀하셨네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귀여운 게 짱이라고. 네. 아,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단독 공연도 바로 하셨을 텐데 만약에 이런 저희가 고정 질문인데. 네, 고정 질문인데. 이게 예산이. 빵빵하게 있으십니다. 상황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만약 게스트를 초대한다 그랬을 때 섭외도 다 돼. 공연장 섭외도 다 돼. 아, 저 근데 외국 가수는 돼요. 된다고요?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심지어 뜻돌림이 외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상황은 다 되는 거예요. 뭐 바다 속에서 공연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우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했을 때 죽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요정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이런 느낌. 어쨌든간에 네. 뭐 어떤 분은 이제 글래스톤베리에서 공연하고 싶다가 꾸미는 사람도 있었고 네. 어떤 분은 바다 속에서 네. 뭐 아, 비행기 안에서 한다고 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바다 속에 뭐 유리로 창을 만들어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뜻돌림이라면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전 비옥 앞에서 1대1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비옥 앞에서 1대1.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은 인원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재밌겠지만 제가 진짜 너무 이제 평생 저 보면은 눈물 흘릴 것 같은 가수 앞에서 노래 불러보고 피드백 받는 게 너무 뻔한가요? 아니, 좋아요. 그렇지 않죠. 진짜 진솔된 거잖아. 네, 저는 진짜 좀 하고 싶다는 거다. 막. 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찐 또백이 내 최애랑 같이 1대1 공연 딱 피드백 받는 거. 그리고 선배님이 한 곡 불러주시죠. 이렇게 보러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비옥님 노래를 커버를 하면서 비옥이 막 피처링하고 막. 그러면 이제 죽죠. 이제 그날은 저도 이제 죽어도 되는 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전 큰 잠수함 안에서 몇 명 이렇게 한정으로 해서 해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물속에 있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너무 진짜. 좋겠다. 그러면은 뭐 바랄 게 없죠. 막 옆에 이제 막 고래 지나다니고. 그러니까요. 막 상어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막.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비슷한 공연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바닷속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죠. 아쿠아리움 같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큰 아쿠아리움 앞에서 공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진짜 물속 안에서 하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아쿠아리움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주.
제주에요? 뭐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아니면 코땡땡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하이라이트로 모아놓은 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 앞에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 쫙 때리면서 파란 물빛으로 따가면서 그 앞에서 박지아님이라고 국악하시는 분 계신데 네. 생황 연주를 거기서 앞에서 쫙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미치더라 진짜. 아 진짜. 그런 거를 이제 뜻돌림이 하시면 어떨까? 아 저는 너무 좋죠. 영상 클립이라도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그 FKJ라는 네 알죠 알죠. 그분도 라이브를 전에 그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본인은 어둡고 어두운 조명에 아쿠아리움 물고기 다 지나다니는데 아 분위기 너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해보고 싶다 생각은. 어쩜 이름도 키위주스야. 키위주스 맞아요. 해저 터널 공연 하면 어떨까? 오로라 공연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했잖아요. 아 오로 너무 좋죠. 저는 좋아하는 가수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말처럼 정말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자, 또 노래를 들을 시간이 또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나비가루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김뚜돌의 나비가루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비가루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든 자작곡이고요.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나비가루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생각을 하고 제목을 지은 건 아니고요. 뭔가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그냥 어떤 신기루처럼 되게 뭔가 몽환적이고 잘 잡히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나비가루로 지었습니다. 특별한 막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괜찮아요. 이 약을 마시고 꾹 참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날 받아줘요, 마셔줘요 이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한테 이 얘기를 앨범을 하는 게 내 자아가 계속 얘기하는 거라면 이 나비가루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괜찮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들었습니다. 약간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건 결국 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 네 좋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앨범 안에 들어있는 게 꿈속의 얘기고 꿈속과 나의 얘기라면 이 음반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건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다. 네 맞아요. 나 자신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된 음반입니다. 참 아이네요. 앨범 잘 만드셨다. 근데 이게 그 꿈전화를 듣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딱 들어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다시 그렇게 들어봤어요. 제가 짝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들릴까? 이랬는데 진짜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면 아 맞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그냥 뭔가 허용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듣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듣는 시선이 좀 다르니까. 네. 그렇죠. 뭐 곡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가수의 것이지만 나오고 나서 그쵸. 듣는 사람들한테는 또 각자만의 스토리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을 때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들려지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옆당님께서 아 고딩이 이런 곡을 찌리였으라고 또 진짜로 어떻게 고딩이 이런 곡을 만들죠? 역시 천재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으실 거예요만 2주 만들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지? 이 마디가 너무 좋은데라면서 되게 길게 시간을 두고 막 새벽에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음반 만들면서 에피소드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흥행전도 있었고 재밌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이제 실수를 제가 마지막에 빵 터뜨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빡세게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이제 당일날 이제 발매되는 당일날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막 야 축하해 드디어 나왔구나 이러면서 막 애들이랑 막 케이크 불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바다한테 뜻돌 음악 다시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데? 무서워. 그때 심장이 여기서 내려앉으면서 잠시만 망했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최종 음반을 넘겨줘야 되는 대통사에 제가 최종 단계 음반을 넘겨 그러니까 전 단계 음반을 넘겨 마스터가 안 되는 분을 제가 넘겨준 거예요. 어머나 너무 그때 이제 완전 멘붕이 와서 파티 때 저는 거의 유체 이탈하고 있었고 유통사에 진짜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그때 많이 했었던 기억이 그래서 그때 이제 차근차근 바뀌 이제 음원을 바꿔주셨던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음원이 작냐
이렇게 생소리 같냐라는 피드백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내고 한 일주일간 누워 있었다는. 알아 누웠다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해줘서 진짜 다행이었다. 아, 네. 그런 실수를 진짜 대박, 그 너무 큰 실수였죠. 와, 채팅창에서도 지금 헐, 오 마이 갓, 제가 다 땀이 나네요. 네. 진짜 휴가 갔는데 상사에게 전화 온 기분. 네,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점을 그렇게 찍어서.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좋은 음반이 나왔다. 잘 나왔다. 상 받아야죠, 또 이제. 그러니까.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아, 이미 받았어요, 마음으로. 이미 마음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감상. 아, 감상 좋다, 감상. 감상. 자, 저희 이제 고정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스틸 얼라이브 온에어가 강철처럼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인디 뮤지션들과 인디 공간들을 위해서 진행되어 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고정 질문을 하는 게 저희가 또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인디씬에 몸을 담고 계신 직접 이제 음악씬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디씬에 대한 문제점이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 인디씬이 평생 인디씬은 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되게 인디라고 부르기 애매한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넘나들기도 하고 많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음악으로 뭔가 앞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음악가들 자체도 본인의 어떤 자기 가치라던가 자기의 어떤 페이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뭐 공연장도 그렇고요. 뭐 룰루랄라도 이제 사라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다시 그래도 이 한국의 창작물이 인디판이 뭔가 훨씬 더 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되게 좋고 질이 좋은 음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인디씬이라고 뭐 저희가 말은 하지만 규정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원이 좀 달라요. 네. 사실 인디라는 게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디펜트라는 네.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디 음악은 조금 더 씬이 각자마자 말할 때마다 또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네. 규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냥 인디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좀 더 자기 색을 낼 수 있는 음악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네. 질적으로 봐서도 해외 관계자들도 봤을 때 우리나라 음악씬은 특히 인디 음악씬은 되게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간들도 그렇고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네. 되지 않을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향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뭔가 요즘에 이날치라던가 굉장히 그 국악 관련된 밴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너무 그 소위 말해 국뽕이 좀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노래도 좋고 이렇게 뭔가 퓨전인 것 같으면서 너무 구수한 음악들이 이런 판이 더 훨씬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디라는 말씀이 뭔가 돈을 못 벌고 뭐 인디펜던트라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장르가 소화가 가능하다면 그런 장르도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외국으로도. 맞아요. 네. 듣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네. 세계적으로도 또 저를 많이 퍼트려주세요. 그렇죠. 긴드또를 다 널리 알려라. 살려 살려주세요. 자, 인디는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네. 파이프라인. 네.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들고 가는 거야. 네, 가지치기로 다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이 노래는 DJ라면 만약에 뜻돌림이 DJ라면 어떤 노래 들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혹해 주신 한 곡입니다. 어떤 네. 노래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 제가 피처링한 곡인데요. 이제 예현이라는 래퍼예요. 근데 제 친구기도 하면서 제 이제 꿈전화 비비 스태프를 해줬던 친구기도 한데 굉장히 좀 친해요. 근데 참치캔이라는 노래를 이제 저한테 데모를 들려줬을 때 야 이거 너가 해라 이러면서 그 이제 코러스가 참치캔 그만 처먹고 싶어거든요. 어머나. 참치캔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영양실조 막 오고 막 그래서 그만 먹고 싶어. 네, 그래서 진짜 야 이건 진짜 내야 된다. 아 진짜 이 너의 그 굶주린 헝그리 정신이 너무 잘 담겨 있다 이러면서 참 구수한 음악이라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뜻돌림이 DJ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딱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들으실 곡은 예현의 참치캔. 피처링 김뜻돌이한 노래입니다. 두번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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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현의 참치캠 피처링 김태도 듣고 왔습니다. 인혁킴님이 그래서 다음 경연은 쇼미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분노의 포도도님께서 가짜 사나이 3기 아닌가요? 다음 곡은 캐비어 캔이겔. 캐비어 캔, 오 되게 좋다. 아, 이제 벌써 끝마칠 시간이에요. 어, 벌써 2시간이 딱 지나갔어요. 2시간 더해요. 따로 나가서 퇴근하지 마세요. 괜춘? 피디님이 지금 눈이 커지셨다. 아, 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거의 1년 만에 오셨어요. 우리도야. 아,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매일 아니요.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흑돌님은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걸로. 네, 아, 1년에 두 번 불러도 제가 나오고요. 아. 한 번이라도 너무 좋죠. 그때는 제가 이번에 한 100번 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 100번까지는 공연 또 안 할 것 같고 이제 한 번이라고 시면 제가 이제 굿도 데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어떤 분께서 안 돼 밤새요라고 하셨고 뭐 라방이라도 켜주세요 하는 분 있고 2시간은 너무 적소 4시간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진짜. 어, 채팅방에서 준민소년도 꺄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고 계시고요. 어, 채팅창에 여러 가지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희 돌멩이들한테 네. 일단 투 돌멩이들한테 돌멩이들아 아 이거 반말로 하면 안 되죠? 아, 존댓말로 할게요. 돌멩이 분들께 일단은 열심히 잘 구르고 있죠. 다들 열심히 구르나 힘들 텐데 제 노래 들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전 주접 너무 환영하니까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주접 떨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김두돌과 돌멩이들 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놀아요. 또 저희 돌멩이들 방에 톡방에 놀러 오시면 돌린 주인님께서 상 주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놀러 와서 떼굴떼굴 굴러주시면 떼굴떼굴 떼굴떼굴 도토리네요. 떼굴떼굴 굴르고 도토리.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도토리였던 거죠. 도토리. 우리는 심으면 자라나는 거야. 아, 그렇죠. 구하라고 구하라고. 김토돌 나무처럼. 아, 그럼 저는 다람쥐인가요? 저 그렇죠. 다람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도토리님은 우리 도토리들을 먹으면서 양분을 얻고 자라나는 거지. 네. 아, 희생. 힘을 주는 거지. 아, 좋아요, 좋아요. 사이월드 도토리처럼. 그렇죠. 그리고 도토리, 그리고 다람쥐가 도토리가 많아지는 거죠. 원래 도토리 가지고 가다가 어디다 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숨긴단 말이야. 근데 심고 나서 그게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우린 또 그런 존재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로. 아, 나 오늘 포장도 훈훈하네요. 네. 포장맨, 포장맨. 훈훈. 네. 자, 이제 끝날 때가 진짜 되었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계획. 네. 계획이 무엇일까? 저의 계획. 공연도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저는 계획. 네, 계획. 아, 여기서 또 수요일 날 라디오 나갔는데 다른 라디오 홍보를 네, 그거는 제가 인별해서 말씀드리더라고요. 일단 제 계획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조금 구체화되면은 또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고요. 네, 뜨돌님의 SNS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돌멩이들 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면은 좋은 정보 계속 알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와서 비밀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도돌의 샤워를 해야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 이 샤워를 해야에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고요. 실제로 샤워할 때 많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씻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들으시고 행복하게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아직 한 3 정도 있어. 네. 그래서 샤워를 해야 해 같은 경우가 원래 원조 떼창 곡 아닙니까? 아. 어떻게 떼창을 하죠? 그거 삐뽀삐뽀인데 삐뽀삐뽀네 갑자기? 내가 헷갈렸네? 영원님 이런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혼내야 됩니다. 혼내야 돼. 네, 내일부터 등록할래. 어떤 떼창이 있죠? 없는데요. 없어 없어.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삐뽀삐뽀 헷갈렸어. 샤워를 해야 돼. 이런 모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끄러. 아, 이거는 그거 있어요. 훌훌 벗어버리고가. 아 맞아 춤이었다. 사람들이 훌훌 벗어버리 이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춤추셔요. 근데 제가 진짜 생각 없었거든요. 떼춤이 아니라 떼춤이네. 떼춤이네. 떼춤이었어. 네. 저는 신나가지고 갑자기 공연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때 얼마 전에 생기 스튜디오에서 생기 라이브 공연에서 김태돌님 편으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춤추시면서 깨달은 거죠. 춤을 추다가 깨달으셨어. 이런 춤이었다는 거. 맞아요. 아, 이런 춤이구나. 그것도 제가 짤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보고 싶네요. 다음에는 제가 떼춤 해볼게요 라고 또 소레토님이 말씀해 주셨고 분노의 포도 느껴서 날 담가주세요 라고 누아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아요. 이게 누아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게 또 가사도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진짜 순수하고 귀여운 마음에 썼는데 이게 장르가 누아르여가지고 아우 신선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뭐라 그랬지? 참수해야 해. 뭐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재밌게 듣는 분들 많더라고. 근데 진짜 김뚜돌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뚜돌림은 정말 음색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편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가사가 정말 완벽한 뮤지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뚜돌림이 얘기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앨범 이렇게 좋은 앨범 만드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는요. 인플리 인디 플레이리스트 코너의 파이널 골든 베스트 공개 방송 그저께 했었는데 이걸 이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재방송도 하니까 놓치신 분들 재방송도 또 놓치지 말고 또 들으시고요. 또한 유튜브는 방송 종료 후 다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팟빵에서 다시 듣기도 올라오니까 놓치신 분들은 다시 듣기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거로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 안녕 요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해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동영상 이지롱!